삼서방에게 스킨십이란? 시작. 장모님을 운동시키는 거. 윤서방에게 오일장이란? 엄마 생각하고 사는 거지. 생각하고 사는 거지. 버리지 않아. 장모님과 치열하게 싸우는 곳. 자전거한테 사드릴까? 남서방에게 새 자전거란? 돈 없는데 뭘 사줘? 짜가면 사도가. 짜가면 사도가. 괜히 말했나 싶은 것. 두근두근을 넘어 심장이 터질 듯한 함서방, 남서방, 임서방의 강제 소환 처가살이 지금 공개됩니다. 완전 뻗으셨네요. 개구리 소리인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어요. 4시나 됐는데 일로 놀으라 해라. 개구리 소리. 남서방. 네. 6시 반에 간다. 어우 춥다. 아. 추워? 그렇게 그렇게 못 자지. 오시, 오시. 이천 정신이다. 이천 정신이다. 정신? 응? 아이고 춥다. 그자. 추운데 이거 내놓지 마게. 막 내놓지 마라. 추워가 이거. 근데 짐승은 떠세야 돼. 이거 무슨 뭐 낫는 거 부서가지고 끼려놨다 하디. 낫는 건가 봐. 응, 내 낫는 거. 아, 예뻐하긴 하시네요. 집에 가 우리 정현민인데 그래 해더라. 맞아. 내가 상주지. 정현민한테 할 자 이 정도. 응. 아이고 그 정도 한다고. 예, 그럼요. 빨리. 똥물난다. 지금 똥물. 여기. 이거 내가 미기지. 선생님, 이 똥, 개 똥 가져와서 부려라. 내 버터 아주 멋지게 맡았다. 남서방 키우게. 나 키우게. 야, 어디다 버리지, 진짜? 아, 좀 재배해서 많이. 저기다가 버리지. 이게 아주 늦었네. 똥을 쥐다 가져와 버리지. 똥을 쥐어 버려봐. 어디다 버리나. 저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지. 여기다? 저 쓰레기통에 있네. 저 파란색. 똥으로. 어차피 저거 한번 떼야 되겠다. 강아지 떼야 되겠다. 아, 귀여워. 그래 체조만 하고 와서 밥 먹자 뭐. 아버님은 거의 안 하죠 운동. 일하는 거 외에는. 운동 제가 안 한다. 아 여기 갔어? 방 안에 있는 자한차도 타고 운동하네 이 사람아. 아 뭐 이 그런 애나 내가. 그래요. 장모님도 그럼 여기 와서 가끔 하실 거예요? 딴 건 몰라도 허리 둘리는 건 하는데. 요거나 하고 가고. 장모님. 옷이 너무 화사하신데요? 너무 진달래 색깔? 네. 요거 잘하시잖아요. 안녕하세요. 아, 유영 하시네요. 누구예요? 와. 잘하죠. 야, 저 이거. 잘하신데요? 어떻게 박자가 뭐 이래요? 박자도 박자, 표정도 이래요. 어우, 힘들다. 오, 이거 힘드네. 이 아침에도 비비크림 바르신 거 같아요. 오, 저것도 좀 약간 다리가 아프네. 세일에 할 때도 그러더라. 얼씨구. 오! 운동식이 못하세요. 미친 거 봐. 얼씨구. 한짝 발로 힘을 확 주고 굴려버려. 아니, 그러지 말고 발 들면 안 돼요. 발은 딱 붙여가 힘을 내죠. 한 발로 이렇게 시동을 걸어야지. 얘가 좀 뻑뻑한가? 오른쪽에 좀. 잘한다. 아니, 몸 가지고 갈라 하면 안 돼. 발, 이 다리를 저거 해야지. 이 앞에 거 붙들고 해야 돼. 그렇구나. 이거. 시설이 다 되어 있구나. 어이구. 장모님이 장인어른 운동시키려고 나왔다가 내가 더 많이 하네, 운동. 우리 사람은 내가 빠져가지고 인제 죽어다 좋았고 내려 죽어다 좋았는데 자네가 운동해야 되는데, 우리 시키는 말이야. 글쎄, 내가 운동해야 되겠네. 오!